안녕하세요. 이슈 창고입니다. 오늘은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마곡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곡사는 서기 640년 선덕여왕 9년에 자장 윤사가 창건하였으며 1172년 명종 2년에 보조국사 진울에 의해 중창되었다가 임진왜란 후 폐사되었고 1651년 효종 2년에 각순 대사가 대웅보전과 영산전 그리고 대광보전을 고쳐 지었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화산에 위치한 마곡사는 국보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원사와 쌍계사, 장곡사와 관촉사 등 국보를 보유한 수많은 말서를 두고 있습니다. 마곡사가 위치한 곳은 풍수에서는 태극형이라고 하여 정감록과 택리지 등에서는 전란을 피할 수 있는 십승지지의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풍경 또한 춘마곡, 추갑사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매우 아름답습니다. 주차장에서 작은 개천을 건너가면 해탈문이 있습니다. 해탈문 안에는 좌우로 금강역사와 문수보살 그리고 보현보살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탈문의 왼편에는 돌담을 사이에 두고 보물 제800호 마곡사 영산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산전은 마곡사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내부에 천불상과 함께 칠불좌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칠불좌상은 고려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며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출현한 일곱 부처님으로 과거 칠불로 불려집니다. 천불상은 1681년 수화승 단흥을 중심으로 20여 명의 조각생이 함께 제작한 작품으로 조선 후기 불상 중 천불상을 주준불로 하여 제작된 유일한 사례로 꼽힙니다. 해탈문을 지나면 천왕문이 나오는데 내부에 지국천왕과 증장천왕 그리고 광목천왕과 다문천왕 등의 사천왕상이 서 있습니다. 천왕문의 왼편에 있는 돌담을 돌아가면 명부전이 있습니다. 명부전 내부에는 중앙의 지장보살과 함께 그 좌우로 초강대왕, 염라대왕, 변성대왕 등의 명보시왕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천왕문을 지나서 석교를 통해 연못을 건너면 오른편에 범종루가 있고 정면에는 보물 제799호 마곡사 5층 석탑이 서 있으며 5층 석탑의 뒤에는 보물 제802호 마곡사 대광보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범종루에는 범종과 법구, 무가와 운판 등 불전 사물이 있으며 범종루의 1층에는 운암당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교용품점이 있습니다. 5층 석탑은 2층의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이 올려져 있는데 탑 꼭대기의 머리 장식은 중국 원나라의 라마탑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조성 시기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고려 후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광보전은 1651년 효종 2년에 각순 대사가 고쳐 지은 후 화재로 소실되어 1813년 숭조 14년에 중건한 것입니다. 대광보전은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있는데 대웅보전의 불상과 같은 방향으로 모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면이 아닌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광보전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중 하나가 용마루의 청기화에 얽힌 것입니다. 대광보전의 용마루 중앙에는 청기화가 있는데 사람이 죽은 후에 염라대왕에게 불려가면 염라대왕이 마곡사 청기화를 보았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때 보았다고 대답하면 극락에 가까워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사짜리를 짠 안전뱅이에 관한 것입니다. 한 명의 안전뱅이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대광보전 법당 바닥에 깔 사짜리를 짜며 기도를 드리다가 자신의 무리한 소원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참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짜리를 짜기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대광보전의 왼편에는 백범 김구 선생이 인천형무소에서 탈옥한 후 원종이라는 법명으로 숨어 지냈던 백범당이 있고 백범당 앞에는 김구 선생이 광복 후에 심었다는 향나무가 있습니다. 백범당의 아래쪽에는 응진전이 있는데 1852년 철종 3년에 보수한 건물로서 법당 내부에는 부처님과 16나 안을 모시고 있습니다.
대광 보좌의 뒤편 언덕에는 또 하나의 주 불전인 보물 제801호 마곡사 대웅 보전이 있습니다. 대웅 보전은 대광 보전과 같이 각순 대사가 1651년에 고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층 건물인 대웅 보전 내부에는 묵조 3세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중앙에 석가모니 불과 오른쪽에 아미타 불 그리고 왼편에 약사 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묵조 3세 불상은 대웅 보전의 중창시기인 17세기 중엽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웅 보전 내부에는 4개의 거대한 쌀이나무 기둥이 있는데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에게 불려가면 염라대왕이 마곡사의 쌀이나무 기둥을 몇 번이나 돌았느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많이 돌수록 극락에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아들이 없는 사람이 쌀이 나무 기둥을 안고 돌면 아들을 낳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보물제 1260호 마곡사 석가모니 불괴불탱은 대웅보전단청에 참가한 승려화가인 능학과 괴호 유순과 처무 인행 정인이 1687년에 함께 그렸습니다. 석가모니 불괴불탱은 높이 11.7m 폭 7.5m이며 무게 174kg으로 석가모니 불의 두광 좌우로 비로자나 불과 노사나 불이 강조된 삼신불 구성으로 6대 보살과 10대 제자 등 수많은 관속이 둘러싼 군도식 구도를 보여줍니다. 마곡사는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함께 기억에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사찰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마곡사 탐방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